둘, 셋, 화!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기자간담회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요. 싱글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방탄소년단 여러분이 벌써 준비하고 계시네요. 어서 오세요. 네. 많은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여기서 한번 앵콜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? 여기까지. 예. 상위 포인트야, 판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화!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. 2020 MTV BM에서 첫 공개가 됩니다. 저희도 굉장히 떨리고 BM에 출연은 처음이라서 사실 그 전에 노미네이트 되고 이랬던 적은 있었는데 처음 하는 시도이고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마음에서 직접 가서 뭐 무대를 하고 많은 분들이 뵀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쉽지는 않았지만 영어로 녹음해보니까 저희가 이전에 작업한 곡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팬분들께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. 전 세계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다이너마이트를 듣고 위로와 응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싱글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. 모두가 지쳐있는 이 시기에 힘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 이제 출발한 곡이기 때문에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내시고 위안을 삼는 그런 곡이었으면 그게 저희 목표이고요. 다이너마이트는 하반기 목표로 준비 중이던 새 앨범을 작업하다가 듣게 된 곡 중에 하나이고요. 힐링을 주는,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곡이라고 할까요? 멤버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고 또 새 앨범에 아마 공개하는 것보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싱글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솔직히 뭐 무대에 굉장히 서고 싶었고 팬분들과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해야 하는 팀으로서 굉장히 허탈하고 무력감을 솔직히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허탈감 무기력을 헤쳐나갈 그 각오가 필요했던 잘 새로운 시도,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노래와 춤의 열정을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음악을 듣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거를 아주 정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번 안무 굉장히 곡 분위기야 잘 맞게 되게 경쾌하고 세련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멤버별로 또 제스처나 개인적인 멋과 개성을 살린 그런 안무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면서 즐기면서 저희도 즐기면서 연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. 항상 저희는 열심히 활동해서 이번 다이너마이트도 한번 제대로 또 저희끼리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둘, 셋! 감사합니다! 요! 감사합니다.